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은 학교 신입생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에 나섰는데요. 우수한 유학생들을 인재로 키워서 인구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년들의 꿈은 세계의 모든 바다를 누비는 일입니다. 경북에서 성공을 꿈꾸며 포항의 한국 해양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Pasti anu kejurannya di kapal, itu kerja di kapal terus kalau anu dapat di posisi kaptennya. 저마다 가슴속 큰 꿈을 품은 10대의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한국의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가족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경북을 찾은 외국인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진학과 취업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목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주와 포항, 영주, 의성 등 직업계 고등학교 8곳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4개국에서 모두 48명을 선발했습니다. 1급 수준의 어학 실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였고 8개 교에서 48명의 유학생이 현재 사전 학교 적응 활동 중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건 경북이 처음입니다. 교육청은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료와 실습비 등 학비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의 허덕입니다. 우리가 이중 언어가 되고 기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 수련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비롯해 교육 실습 체험을 통한 학교 선생님, 선배와 만남 등 적응을 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타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같이 도와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부모님이 보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유학생 선발 국가와 학생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들의 정착으로 지역 기업의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인력난 해소와 인구 감소 문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비자가 없어 교육청은 제도 보완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수 TV 정준입니다.